아마 노래 부를 때 목이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누구랑 싸우는 게 보여요. 누구랑 막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보여요. 다쳐가지고 안타깝다 그래. 내년에 흉합니다 저분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용하다닷컴에 몇 번 출연한 적이 있는 전은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볼 아이돌 그룹이 세븐틴이라는 그룹이에요. 멤버별 사주를 부탁드릴게요. 그 에스쿱스 사주는 연예인 사주네요. 얼굴도 그렇고. 그쵸. 저 사람 때문에 조금 이 팀이 좀 잘 될 것 같은데요. 저분이 리더예요. 네, 네, 이 사람 때문에 유지되는 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운, 이분의 활약 거기에 많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많은 기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 눈에는 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관객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내년 봄 정도면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에스쿱스 최승철 씨가 지금 뭔가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여요. 내년 3, 4월쯤 되면 네. 아마도 아직 굉장히 환호 들려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또 한마디 하자면 물론 리더 상이고 좋아요. 괜찮은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다쳐가지고 안타깝다 그래. 무대 위에서 넘어지는 건지 무대 위에서 하고 내려가다가 넘어지는 건지 너무 과로해가지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계단에서 넘어져요. 계단에서? 계단. 네. 젊은이가 막 뛰어가잖아요. 누구 딱 이렇게 호명을 하면은 뛰어가잖아. 그래서 그러는지 다쳐요. 계단을 조심하셔야겠네요. 계단이 보통 두세 개, 다섯 개까지는 있잖아. 이렇게 네. 무대 올라갈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정한 씨, 돌진하는 성격이에요. 순하고 착한 것 같지만 한번 자기가 마음 먹으면 또 끝까지 하는 성격인데 고개를 숙이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 사람한테. 뭔지는 모르지만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내색을 안 하고 먼저 나서가지고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없어. 그래 따라서 하면 되지 뭐. 이건 거야. 야, 너 그게 나쁘니까 좀 고쳐라.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고치면 최고의 팀 멤버가 되는 거죠. 내년 2월, 3월 달이 아우 내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이거를 심사숙고해가지고 진짜 마음에 있는 소리를 누구한테를 아마 할 거예요. 아마 올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적으로. 본인이 근데 올해 힘들었던 게 내년엔 좀 좋아지기 때문에 정한 씨도 파이팅 하세요. 이름 뭐 조슈아 외국 이름처럼 저렇게 잘 지신 것 같은데 원래는 공부도 못하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마 재능이 많았을 거예요 저 친구도.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리더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분보다 더 꼼꼼하죠 이 사람이. 훨씬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많은 친구인데 아직은 조금 길을 못 피는 것 같은 느낌. 말을 누가 틀어줘야지. 앞으로 뭐를 하시든 간에 돈복이 따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돈복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돈을 막 쓰는 성격이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하는. 너무 좋다. 그래서 돈이 모아지는. 돈이 거예요. 모아지는 사주예요. 한꺼번에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그걸 모으는 사주예요. 저도 영어 이름 조슈아인데. 그래요? 저랑 좀 다르네요. 근데 사주에는 사업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요. 나이가 먹으면 뭐 기획사든 아니면 자기 사업이든 이 가수만 계속 할 사람은 아니에요. 재주는 있고 끼는 있지만 원사주는 그 연예인 쪽으로 끝까지 가는 사주는 아닙니다. 맞아요.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뭐 술집을 네. 차린다거나 치킨집 한다거나 사업하는 연예인만 할 사람은 아니에요. 심장 여기서 여기까지 목까지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 아마 노래 부를 때 목이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검사해서 길게 그러니까요. 가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나쁜 증세가 있다면 약을 먹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 멤버들은 정말 다 좋은 사람들만 뽑았네요. 다 연예인들 그쵸. 사주고 네. 호시 이 사람도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머리가 또 좋아요. 그런 어떤 예능인 머리 말고 원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또 계산도 빨라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정확히 알고요. 기획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 친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 친구는 진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 새기기가 힘들지 새겨놓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를 입혔어도 친구는 친구인 거야. 돈을 많이 벌었어. 친구가 정말 힘든 친구가 와가지고 나 힘든데 좀 도와줘라 하면 저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두는 사람은 언제 줄 거냐 뭐 할 거냐고 묻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누구랑 싸우는 게 보여요. 원래 누구랑 싸우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시비 거는 사람들을 좀 조심하라 그러네. 누구랑 막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보여요. 조심해야겠다. 예, 누가 뭐라고 시비 걸면 그냥 도망가세요.
내년에 흉합니다. 저분은 멤버들 중에서 가장 운이 나빠요. 내년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착하신데 고집이 있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연예인들은 거의 영혼이 자유로워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특히 자기만의 생각이 분명해요. 사주는 연예인 사주예요. 근데 아주 심한 풍파가 있는 사주니까 굴곡이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벌어서 한탕에 나가는 걸 조심해야 되고, 관제수 같은 거 엮일 수 있는 운이고 사주예요. 본인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그걸 안 했다 하더라도 어떤 친구로 인해서 뭐 어떻게 뭐 이름에 뭐 때문에 우르내리던 관제수에 걸리면 정말 힘이다. 잘못하면 도망갑니다 내년에. 덕담을 해주라면은 그냥 눈 감아라, 기막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참 잘났거든, 연우. 근데 왜 남이 나를 안 알아줄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지금. 한 2, 3년 지나면요, 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2, 3년만 잘 참으셨으면 좋겠네요.